5.8kg 166cm.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가는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밤 12시 20분인데요. 아, 너무 졸려요. 아, 내일 아침 6시 30분 비행기인데 일찍 왔습니다. 후쿠오카 가려고 하거든요. 영국을 제가 5월 7일날 가는데 영국 가기 전에 후쿠오카 갈까 생각할 생각입니다. 냅존? 무슨 존인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다행이다. 생각보다 좋은 노숙이었습니다. 좀 더 자고 싶은데 앞으로 한 20분 정도 있다가 탑승을 할 거기 때문에. 밖에 비가 오나 봐요. 제주항공 타고 왔는데요. 그 물통을 진짜 오히려 멀리 갈 때는 조심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게 없었는데 왠지 가까운 데 오니까 좀 너무 뭐가 방심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좌석에다가 물통을 놔두고 내렸어요.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어를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남자분께서 되게 친절하시네요.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지금 비도 오고 되게 더울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남쪽에 있어가지고 근데 조금 후덥지근하네요. 조금 덥고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질 겁니다. 여기가 JR 기차역이라서 액기벤을 이렇게 많이 팔고 있어요. 액기벤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기차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종류 많네요. 근데 가격이 뭐 13,000원 정도, 11,000원. 와, 기차 엄청 탈 건데 다 먹어봐야겠다. 다 먹지 못하겠지만, 와, 어떡해. 와, 기분 좋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경만 하고, 기차를 탈 때 먹는 걸로. 저기 보면 음료수도 있는데, 아사히 맥주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숙소로 향해야겠어요. 기차 그 레일 패스가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라서 외국인한테 티켓을 주는 거라 중국인들, 서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이 있네요. 하이갈트 모자이마스. 오늘 비가 와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가사키 내일 갈까? あ、5です。5です。ごめんなさい。切った領収でこれは何ですか？これ領収書、カードの利用表です。それ入れて、また取るんですか？そうです。取ってください。では、私、指定席？指定しないとどうなるんですか？指定席、そう、電車によっては、こういう電車は全部指定席なので、指定席がなかったらこの電車は乗れない。 これ 以外の電車だったら自由席もあるので、指定席なくても電車は乗れます。もしかしたら席がないとどうなるんですか？その時は立って乗るしかない。博多から小倉。博多から小倉。博多から小倉。ここは新幹線乗れないです。乗れない。ここだけ。熊本とかだったら乗れる。私熊本と長崎行きたいんですけど、 いや大抵2時間ぐらいかかるんですね。だから博多から長崎は1時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지금 무작정 액기벤을 사가지고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근데 구마모토가 11시 36분에 있고 15번 플랫폼이라고 써있네요. 아, 11시 36분이면 아직 남았는데 무작정 가는 거야 지금. 일단은 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던가. 어쨌든 선택권은 없어. 오늘 제가 기차를 타야겠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오늘은 구마모토 가고 가능하다면 그리고 내일은 나가사키 이렇게 가려고요.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액기벤하고 기린 맥주를 삽니다.
기차역이 어우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네. JR 그 기차하고 전철역하고 막 섞여가지고 엄청난 큰 그 상가가 형성돼 있어요. 그 어디가 어딘지 막 처음에 정신없어. 사람 오늘 월요일인데 사람 되게 많고 애기뱀 파는 데도 많고 맛있는 빵집 많고 비스트 도넛 도넛츠 가게도 있고 와 도넛츠 가게도 오늘 배불러서 아 정말 다 먹고 싶다 다 먹고 싶다. 신칸센 탑니다. 11시 36분 신칸센. 시간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아, 이 기차, 오, 신칸센 실제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와우, 멋지다. 와우, 와, 저 앞모습. 와, 와, 처음 타보는 신칸센. 애기벤 아직 가지고 있고. 아침이긴 하지만 맥주 하나 더 먹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본 파란색 맥주 기린 비어 파래 가지? 신선한 바람? 뭐 이런 거네. 성에 거의 다 왔는데요.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어요. 노면 전차가 있는지 몰랐는데 전철 기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노면 전차가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물어 타고 구마모토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하고 뭔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 방심해가지고 콘센트도 안 가져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참 너무 다른 것 같아. 또 달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거리의 풍경을 보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 아 일본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좋다. 구마모토 성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오늘 시간도 뭐 많이 남았고 1시 몇 분인데 근데 레일패스 그 지정석을 샀거든요. 3시 20분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지정석 안 타고 그냥 뭐 자유석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800엔 주고 샀어요. 한 8,000원 좀 안 되겠지? 근데 아까 비가 왔는데 지금 또 날씨가 엄청 개고 덥네요. 후덥지근하다. 다시 구마모토 역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구마모토 근처는 되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나무도 많고 강도 있고 아름다운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박물관 같이 돼가지고 사람 너무 많고 되게 더워요. 그래서 막 그냥 막 빠져나왔어요 빨리. 그래서 구마모토 역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 되게 이쁘네 여기 강도 이렇게 흐르고 고즈넉하니 공원 같다 공원. 덥긴 덥네 한국보다. 강 좀 볼까? 비가 왔었나봐 여기 물이 많은 거 보니까.
야, 예쁘네. 아, 물. 물 있다. 아, 갈증나는데 먹어도 되려나? 어, 나오네? 먹어도 되려나? 지금 구마모토 역을 향해서 정표 없이 걷고 있는데 이런 강이 자꾸 보이네. 이거 보고 싶었는데 이런 거 되게 고즈넉하게 흐르는 강. 어딘지 모르는 동네에서 이렇게 작은 다리가 있고 구글 지도를 보면서 걷고 있어요. 170m 가다가 우회전하면 되겠네. 와, 강이 깨끗해. 비가 많이 왔었나 봐. 비가 안 와도 일본의 강은 좀 깨끗한 것 같아. 어떤 투숙인이 리뷰에다가 이 써니마트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이네. 편의점은 엄청 많은데 이렇게 큰 마트는 흔치 않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어디지? 저쪽인가 보다. 여행할 때 슈퍼를 구경하는 거는 저의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죠. 일단 빵 종류 이렇게 많네요. 초콜릿 케이크, 빵, 사케 종류 이렇게 많아. 와, 사케. 와, 이런 것도 비싸구나. 어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요? 천 몇 엔부터 900 얼마까지 술 종류 이렇게 많고, 이것도 술인가? 100 얼마밖에 안 하네. 169엔 무슨 술일까? 국산 쌀로 만들었다. 100% 디자인 구경만 하는 것도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거 산토리 위스키 엄청 비싸지 않나요? 한국 큰 거? 아, 한국에선 작은 것도 3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한 15,000원 정도 한다. 큰 거. 일본은 술도 그 주세가 좀 낮아서 좀 싸대요. 이거 1,490 14,900원 밖에 안 해요. 이거 쌀로. 아, 한국 참술도 있다. 3,000원 정도? 뭐 에키벤 이런 거 아까 14,000원 막 이랬는데 여기는 되게 싸다.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거 먹을까? 저녁에? 야끼소바. 이것도 맛있겠다. 세일 제품이다, 다. 만나게 식빵이? 와, 싸네. 1,600원 정도? 식빵은 일본이 훨씬 싸네. 다 1,800원대. 1,800원대인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2,000원 넘는 게 없네요. 1,500원짜리도 있어, 심지어. 우리는 식빵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기본.